비빔밥. 중간 점검 가기 전 소속사 사람들을 만난 형돈. 비빔밥 먹을래? 아니, 나 중간 점검해야 돼. 게임에서 이겨야 돼. 아, 참을 수 없는 라포키의 유혹. 흔들린다 정형돈. 약해진다 정형돈. 그럼 만약 내가 게임을 치면 네. 돈을 바꾸면 네. 내가 억울하잖아. 그럼 써. 어? 그럼 쓰면 되잖아. 쓸까? 뭐 써버려. 이렇게 한 젓가락이 얼마야? 그렇게 해서 300원 하고 드세요, 300원. 진짜? 예. 라볶이 한 젓가락! 그걸로 형돈씨 간에 기별이라 하겠어요? 결국 형돈이 먹어치운 것은 만두 두 개, 김밥 한 개, 달걀 한 개, 오징어 텃밥에 그리고 라면 국물! 아, 뜨거워. 뭐예요, 입에 뭐 왜 갑자기 불었어요? 갑자기 김이 보이는데요? 네? 아까 김밥 먹은 거. 아, 그게 왜? 김밥 먹었는데 여태 있어요, 그게. 그건 따로따로 돼요, 이게. 김밥, 오징어 덮밥 이게 라면. 200원, 200원. 벌금. 200원. 그럼 하나인데. 벌금. 알았어, 그러면 1200원이니까 1500원 치죠. 자, 300원. 아, 300원? 300원 먹어.